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 40 총선거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2024년 제22대 4월 10일 총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를 엄청나게 부풀렸던 중앙선관위의 충격적인 조작질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 당일날 참관인단이 개수한 사전 투표자 숫자와 중앙선관위 직원이 직접 선관위 전산망에 입력을 했던 충격적인 부풀려진 숫자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지요. 이번 총선에서 사전 투표자 숫자 충격적인 부풀리기 조작질은 전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선관위의 이 조작질, 참관인단 그분들이 충격적인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다 공개를 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 투표에서 민주당 압승, 본 투표에서 국민의힘 압승. 그뿐이겠습니까? 전국 투표소에서 터져나왔던 이상한 투표함들과 봉인지가 뗐다가 붙여졌던 충격적인 투표함도 우리는 똑똑히 보았지요. 본 투표는 어땠습니까? 전국에서 터져나왔던 가짜 투표 용지들, 전국에서 터져나왔던 부정 투표 용지들의 그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컬러가 다른 부정 투표 용지, 또한 길이가 다른 부정 투표 용지와 또한 일련 번호를 절취하지 않은 수십 매의 투표용지들, 하다하다 신권처럼 빳빳한 수백 매의 가짜 부정투표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번 40 부정선거 무조건 박살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만 믿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 또 다른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리더들과 함께 우리는 제2의 4.19 국민대혁명, 제2의 5.16 국민대혁명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빼들게끔 우리 국민대혁명 세상을 뒤집어 엎읍시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관위 난리가 났습니다. 미 통계학 박사인 장재원 박사, 선거 조작, 선관위 5명에게 전쟁 선포, 목숨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좀 빠른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여러분, 우리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깁시다. 제가 이 장재원 박사도 제가 정광훈 목사님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장재원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물론 이번 40 부정선거와 관련해 공병호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밝혀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스카이 데일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공병호 박사님의 부정선거 1호는 숫자를 좀 알아야만, 뭐 X값, Y값, 뭐 좀 이렇게 좀 숫자를 알고 통계학의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워딩을 알아야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 장재현 박사님의 논리는 간단 심플합니다. 장재현 박사님께서는 당시에 스카이 데일리 단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뭐 이제 방송에도 나오니까. 이분은, 자, 이번 40 부정선거 100% 2020년 4.15 부정선거 때는 약간 의심을 했지만 이번 40 부정선거는 100%. 또한 이번 40 부정선거에 대해 검찰 조사도 필요 없다, 압수수색도 필요 없다,
전산 전문가 10명이 선관위 메인 서버 일주일만 감리하면 된다. 일주일만. 얼마나 단순합니까? 자, 그렇다면 그동안 4년 동안 그렇게 부정선거 증거들 뭐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왜 안 됐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증거, 부정선거 투표지라든지 뭐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지 이렇게 하드웨어만 했지 디테일한 소프트웨어는 안 했다. 그러니까 선관위 전산망 10명에서 일주일만 들여다보면 답은 나온다. 끝난다. 얼마나 귀에 쏙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이 하시는 이야기가 또한 합리적인 그 합법적인 기준이 있다. 어떤 행정안전부의 법령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하십시오 하면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지연 박사님의 이 논리와 장지연 박사님이 이 시기에 나타나 주신 것은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지연 박사님의 목숨을 구한 소식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자! 감사합니다. 애국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금년 국회의원 선거 전산 조작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전체 뭉쳐서 부정선거를 제가 목사님 모시고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도 부정선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는 국민 세금으로 육군사 하나 결 졸업했고 미 해군 대학원 전산학 석사고 오리곤 주립대학에서 컴퓨터 박사를 받았습니다. 1990년도에 받았으니까 35년 전에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군본부에 근무했고 기무사에서 간첩 담리라고 담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대학 교수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죠? 이 그림은 너무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림을 하나 소개하기자 합니다. 통계입니다. 통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000명 전화해가지고 국정 지지율이 30%, 40%, 50%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 그 다음에 선거가 가까울 때 이재명, 원희룡이 싸움할 때는 10만 명에서 500명을 해가지고 35%, 45% 이렇게 싸움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2와 똑같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본투표 투표율과 사전투표 투표율이 똑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학교 다닐 때 이 꼴은 말고 위에다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almost 같다고 드리죠. 똑같다 이랍니다. 이게 지구상의 법칙이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들이 비타민도 개발하고 신약도 개발하고 저는 상관학교 나왔으니까 비행기 탱크 잠수함에 수리 부속을 전부 다 이런 통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좌빨이 선동으로 보수는 사전 투표를 적게 해서 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선정된 문구고 왜곡된 문장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애국 국민들 제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놈이 조작을 했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관위 3,000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5명. 다음 장. 예, 여기 보시면 이 5명이 금년 4월 12일 국회의원 선거 때 프로그램 이름이 선거관리시스템입니다. 이 5명이 전산 조작을 했습니다. 이 5명 가만두면 될까요? 지금부터 또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면 쓰레기,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잘 짜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취직도 하고 삼성도 삼성도 가고 LG도 가고 전체 프로그램 잘 짜야 되니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가비지 아웃이 나오면 안 되겠죠?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가비지 아웃 쓰레기 결과물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거, 그전 통계. 국민 여러분, 이게 바로 가비지 아웃 쓰레기 결과물입니다. 이게 바로 전산 조작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전선거가 민주당이 다 이겼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확률로 2에 1551승에 1. 1 나누기 2에 1555승은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맞는 놈이 누굽니까? 전산정보 일개 5명의 공무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산조작의 결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만 가지고도 수사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다 압수수색하면 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없는 그래프를 만든 쓰레기 그래프를 누가 그렸습니까? 선관위 5명이 그렸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죠?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쓰레기입니다. 왜냐? 김근식 후보는 송파병에 있는데 사전선거에서 10군데를 다 이겼습니다. 사전선거에서, 본투표에서 사전선거에 따졌어. 이게 바로 쓰레기 아웃입니다. 이 5명이 전산 조작을 해서 김근식 후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김근식 후보를 좋아하는 송파병의 국민들이 본투표에서 다 악수하면서 잘했다 했는데 사전선거에 다 적이 됩니까? 이게 바로 전산 조작 산출물입니다.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현주는 보십시오. 본투표에서 딱 한 군데만 이기고 나머지 다 졌습니다. 그런데도 5명이 전산 조작으로 이현주를 다 이겨가지고 이현주가 당첨됐습니다. 이거 화나지요? 그 다음입니다. 추미애입니다. 하나, 추미애도 본투표에서 딱 한 군데만 이겼습니다. 나머지 다 졌습니다. 근데 이놈 새끼들이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몽땅 이겨가지고 추미애가 됐습니다. 이게 전산 조작 맞지요? 다음 똥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전현희, 윤희숙 보던데 전현희가 딱 두 군데 이기고 윤희숙이가 다 이겼어. 그런데도 전산 조작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 육사 후배인데 고석이라고 용인병에 갔는데 보십시오. 하나 비슷비슷하고 다 이겼죠. 얘가 7만 8만 표 중에 전산조작으로 800표 차를 줬어.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선배님, 사전투표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맞냐고. 너 인마 육사 가서 수학과 교수 후배들한테 물어봐라.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기는 게 1 더하기 1의 원칙이다 이놈아. 사복고 제놈 이것도 모르느냐? 제가 기합 뒀습니다. 맞지요?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도 이기는 게 지구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좌빨놈들이 계속 선전해가지고 사전선거 이기면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속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그 다음에 저 양천에 있는 구자룡 후보도 보시면 한 군데 지고 자기가 다 이겼어. 그런데도 진 겁니다. 하나 더. 가장 중요한 이재명 오리용 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천수 후보와 하루 15시간씩 악수하고 사진 찍고 엎드려 절하고 해서 동경표 더하기 원희룡이 대한민국 공부 제일 잘하니까 여기 국민들이
이재명이는 딱 한 군데 이기고 한 군데는 또 쪼이고 나머지 네 군데를 원희룡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재명이한테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몰표를 줘가지고 원래는 2,300표 이겼는데 이놈들이 11,000표를 줬어. 그래서 원희룡이 9,000표를 진 겁니다. 제 말이 맞죠?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저 얼굴을 못 봤지만 지난번 보훈부장을 했던 박민식 장관을 찍어봤습니다. 두 군데 주고 나머지 다 이겼어. 원래 이긴 겁니다. 이것도 사전선거인데 이놈들이 누굽니까? 전산 전계 일개 다섯 놈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었습니다. 이 다섯 명 제가 가만 안 둘 겁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그러면 자유통일당은 이놈들이 무슨 조작을 했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30만 표 무효표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선거장 가가지고 이렇게 잘 찍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130만 표는 제가 볼 때 투표지가 없는 그냥 백지 투표 같이 그냥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다 잡아야 되죠.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유통일당의 22대 비례대표입니다. 아스팔트 영웅들이죠. 이놈들이 아스팔트에 한 명이라도 되면 안 되니까 2.9대도 안 되고 2.8대도 안 되고 적당히 또 1대 만들 것 같으니까 대충 65만 표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3,550일에 자유통일당 전체를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그래프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쭉 갔습니다. 다음 장. 자유통일당 통계학으로 말하면 가운데 에펠탑처럼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왼쪽으로 그래프가 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린 놈이 영어로 fucking damn bullshit 개새끼 다섯 놈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투표에 비해 가지고 65%가 줄었습니다. 65% 속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제가 다섯 놈하고 마이크 잡고 지금부터 싸움하겠습니다. 다섯 놈, 이놈 국회의원 중에 몇 명 원래 합격했어? 그놈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인지 다섯 명인지. 근데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지만 자유통일당에 어떻게 했냐, 3이면 나누기를 했으면 나누기 빼기도 아니고 3표면 하나, 6표면 둘, 9표면 3, 12표면 4, 10만 표면 3만, 100만 표는 30만을 해가지고 65만 표 이런 걸 다 줄여버린 겁니다. 이놈들이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으로. 이 가만두겠습니까? 마지막 거의 결론입니다. 나 노노 고전해. 다섯 명의 이거 광화문에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섯 명의 선관위 공무원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다 프로그램을 짜고 다 했습니다. 당신들이 엔지니어인데 왜 이런 쓰레기 그래프를 그렸겠습니까? 어떤 놈이 시켰지요? 그 어떤 놈을 하늘에 기도하고 양심으로 정광훈 목사님을 찾아서 결정적 개봉은 100억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받는 게 훨씬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은 자수하여 광명 타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제가 생명을 거는데 당신을 오래 못 견딥니다. 다섯 명은 절대로 저를 못 이기고 광화문 세력을 못 이기고 우리 지도자인 정광훈 목사님을 못 이깁니다. 혹시 주위에 이 다섯 명 이름이 지난주에도 나갔지만 오늘부로 다섯 명 이름이 다 더 나갈 겁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또 보는 부모님, 이모, 고모, 이 다섯 명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다치지 말고 하늘에게 기도하고 후회하고 감사하고
여기서 양심선언 해서 다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어떤 놈이 버킹 놈이 시켰죠? 그 영어로 버킹 그 새끼를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전산 조작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대한민국의 수사관이 가든 감리사 10명이 가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끝나면 다 처벌받고 다시 선거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정광호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강력히 추천해서 광화문에 텐트 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여러분들 삭발하시고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건의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열심히 국민생활을 공부한 거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정광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 다섯 명 공무원과 생명을 걸고 싸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뿌듯하네요. 제가 제일 먼저 장재현 박사님을 정광훈 목사님께 소개시켜 드린 그 보람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으니 여러분 실망해하지 마시고 저도 몸 상태가 안 좋지만 제가 악으로 깡으로 견디니까 오히려 병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좀 믿어봅시다. 그러니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저 장재현 박사님 같으신 분들과 함께 한번 세상을 뒤집어 엎어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